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작업할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그림과 같은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패턴을 등록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30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 다음 면 색깔을 지정해 주시고요. 90%로 축소하여 복사하겠습니다. 90%로 축소하여 복사해 주시고 해당되는 면 컬러 넣어주세요. 반복해서 축소 복사하겠습니다. 이번엔 10%로 커트해 줍니다. 컨트롤 R을 눌러서 오브젝트의 중앙을 안내선으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13mm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그려주세요.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래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어레인지로 한 점에 정렬하겠습니다. 코스를 지정하고 OK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이펙트를 적용합니다.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해서 2.5mm를 입력해서 둥글게 한 후에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로 속성을 확장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과즙의 단면을 회전하며 복사하겠습니다. 45도 단위는요, 가운데 축을, 단면의 축을 클릭한 후에 드래그할 때 Shift를 누르면서 Alt와 함께 Shif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먼저 떼시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세요.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 완성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씨앗 형태를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면 색깔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타원을 그려줍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상단과 하단 고정점에 클릭해서 하단만 클릭하면 되겠죠? 하단 고정점에 클릭해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도 되겠고요. 셀렉션 툴에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을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복사한 후에 회전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6개의 정원을 그림과 같이 그린 후에 각각 지정된 컬러를 설정해 주시면 디자인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다 선택하고요.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턴에 메이커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패턴의 이름대로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요, 원을 눌러서 완료를 해주시면 서치 패널에 패턴이 등록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신 오브젝트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크기가 다른 정원을 네 개 그려줍니다.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하단의 고정점에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든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패스를 이동해서 변형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핸들을 이용해서 핸들을 드래그 하고요. 이와 같이 패스의 모양을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된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50%로 축소해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로 회전해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회전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를 해줍니다.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원을 두 개 겹쳐서 빼는 형식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두 개의 원을 겹칩니다. 두 개의 원을 겹쳐서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주면 이 부분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묶어놓기 전에 여기에 50%로 축소하여 복사한 오브젝트에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면에 레디얼 타입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태그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태그 형태를 만들 텐데요.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클릭합니다. 35, 60, 5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그려주시고요. 네. 명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정원을 그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고요. 정원의 형태는요,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정원을 선택해서 Ctrl 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태그에 고리가 끼어질 부분인데요. 스트로크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Ctrl C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오브젝트의 컴파운드 패스의 메이커를 이용해서 겹친 부분을 하나로 뚫어서 오브젝트를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의 컴파운드 패스의 메이커를 지정을 해주시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제 완료가 됩니다. 컨트롤 F로 복사한 정원을 제자리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명 컬러는 없음.
선칼라만 주시고요. 선의 두께는 3pt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개 배경에 패턴을 적용을 할 텐데요. Ctrl-C, Ctrl-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 명칼라에 등록한 자몽 패턴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패턴의 크기만 줄여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옵션스에 반드시 트랜스폼 오브젝트에는 체크를 풀고 트랜스폼 패턴스에만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니폼 20%로 크기를 줄이고요. 패턴만 회전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45도를 입력하고요. 패턴만 회전했습니다.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트랜스페어런시에서 5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부분에 오브젝트를 그리기 위해서 제시된 면과 선 칼라대로 정원을 그려줍니다. 가이드에 십자 포인터 배치하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정원을 쉽게 중앙에 맞춰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로 90% 축소된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패턴의 무늬를 축소하고 난 후에 적용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90% 카피를 하고요. 스트로크에 대시드 라인을 체크한 후 대시는 4pt를 적용하시고요. 선의 굵기는 1pt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바코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바코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는요, 보시면 흰색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요. 굵기가 다른 사각형을 여러 개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같고 너비만 다르게 배치를 해서 그림처럼 그려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에 상단에 그려놓은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유경 때 그려놓은 오브젝트 있으시죠? 툴로 그룹으로 묶여있는 오브젝트를 Ctrl-C, Ctrl-V로 태그 위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바운딩 박스의 모서리에 마우스를 놓고요. Shift를 누르면서 비율에 맞게 그림처럼 드래그해서 축소하여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태그 끈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제시된 선 속성을 지정하시고요.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연결해서 여러 개 열린 패스를 그리실 때는요. 연속해서 그릴 때는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열린 패스를 완료한 후에 새로운 열린 패스를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액션 툴을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서 회전의 축을 클릭해줍니다.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회전하여 복사하고요. 컨트롤을 눌러서 조절점의 높이를 조정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그 줄 모양을 완성을 했습니다. 타입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태그 중앙에 각각의 글자 속성을 지정해서 이와 같이 뉴카페 홈메이드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자를 적용하기 위해서요.
축을 지정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끈 부분을 제외하고 줄 모양을 제외하고 태그 전체에만 그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제외할 때는 Shift 누르면서 다시 들어가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오브젝트에 그림자가 들어가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Ctrl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랜드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111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줄 모양과 함께 같이 선택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G로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들어갈 때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그 오브젝트는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그림과 같은 테이크아웃 컵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33, 66, 2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해 줍니다. 다시 두 개의 열린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확대를 하셔도 되겠고요. 자, 보시면서 진행할 때는요,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선택한 후에 바깥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컵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타원과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남겨질 모양만 겹치지 않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정도 맞춰주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뚜껑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점을 그리겠습니다.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중앙에서부터 드래그하면 점을 그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중앙이 맞지 않았을 때는 온라인을 사용하면 되겠죠? 사각형을 이용해서 네. 아래쪽으로 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 넣어주고요. 이제 불필요한 부분만을 네,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되도록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하단에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준 후에 나머지 형태들은요, 라운디들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배치하고요. 컵뚜껑 모양 하단에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이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정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드래그 하는 동안에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해서 유나이트로 합쳐줍니다. 뚜껑 형태를 정리하게해서 하단에 겹치도록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제시된 면 칼라 넣어주시고요. 상하 모두 오페시티를 40%로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흰색의 오브젝트를 두 개 그려 배치를 합니다.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상단에 하나, 컵 뚜껑을 중간에 하나 그려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칼라는 흰색, 상 칼라는 옥순을 써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컵 모양대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곡선을 만들고요. 자, 고정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 없어지고 Shift 누르면서 수평선 그린 후에 처음에 찍었던 고정점에 마우스 올리고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서 하이라이트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좌우 대칭형으로 리플렉트 툴을 이용해서 뒤집으면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세로 안내선에 클릭하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됐고요. 빨대 모양을 그립니다.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U80을 순서대로 입력하시고요. 자, 제시된 면 칼라 넣고 랜디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제 컵의 홀더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컵 하단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05%로 복사하겠습니다. 오피스트는 다시 트랜스퍼런스에서 100%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인터섹트를 이용해서 겹친 부분에 오브젝트만 남겨놓기 위해서입니다. 겹치도록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패스파인더에 인터섹트를 눌러서 겹친 부분만 남겨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면 칼라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컵 홀더에 디자인을 완성을 할 텐데요. 중앙에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브러쉬를 적용을 할 텐데요. 정원은 지금 닫힌 패스죠. 브러쉬에 왼쪽과 오른쪽 모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닫힌 패스를 열린 패스로 만들겠습니다. 자, 패스의 선분, 세그먼트를 일부 끊어줄 때는 시저스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하단에 각각 클릭해서
헬스를 잘라줍니다. 딜리트를 두 번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림 패스가 됐는데요. 패스를 선택하고요. 네. 자, 여기다가 브러쉬를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차콜 스무스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브러쉬는요.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셔야겠죠. 아티스틱의 언더바 초코 차콜 펜슬을 클릭해서 차콜 스무스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이 브러쉬가 차콜 스무스입니다.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두께는요. 0.5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의 과육 형태를 선택해서 축소하고 변형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묶인 과육을 Ctrl-C, Ctrl-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완성 형태 참조해서 Shift를 누르면서 가운데 축소하여 배치를 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그림과 같이 제시된 컬러로 각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완성 형태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모양들도 컨트롤 V를 해서 크기와 회전 완성된 형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뉴 카페 문자를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속성대로 타이틀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이미 입력되어 있는 글자가 태그에 있기 때문에 태그에 입력된 글자를 복사하여 붙여놓고 속성에 맞도록 글자 크기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에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글자 모양 배치했고요.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오브젝트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컵홀더 모양은 맨 앞으로 가져와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할 준비를 하시고요. 드래그해서 클리핑 마스크에 적용될 오브젝트만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적 해제는 Selection Tool로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명 컬러, 제시된 컬러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